네,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자 코치 합격 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토요일이죠. 27일부터 시작된 대입 논술고사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선생님? 네, 올해 수시 전형 논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좀 전체적으로 뭐 평이했다, 뭐 교과서 중심을 출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뭐 법령인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10% 정도까지 감축하는 제재를 내릴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 한양대 논술은 어떤 평이 있었을까요? 네, 한양대 같은 경우는 27일 날 인문상경 계열, 그리고 28일 날 자연결 논술을 치렀는데요.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및 EBS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평이하게 출제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한양대학교 같은 논술은 어렵다는 게 학생들의 평인데 올해는 수리 논술도 행렬해서 좀 쉽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연계성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단독으로 문제가 3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각각 개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평이하다는 평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건국대 자연계 논술은 또 어땠을까요? 네, 건국대도 뭐 비슷한 모습입니다. 교과서 위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의 네. 반응은 뭐 평이했다고 하는데 특히 자연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좀 출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하 벡터와 수투죠. 거기 단원에서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에서 제시된 등 교과서를 그대로 인용했던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항공대 논술고사는 어땠을까요? 네, 뭐 계속 평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대도 인문공학 2학 논술고사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수험생들의 반응은 평이했다라는 평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쉬운 수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논술고사 응시율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던데 응시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 네, 응시율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는 많이 높아졌는데요. 네. 작년에 논술 응시율이 66.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96.1%입니다. 네, 그래서 29.3포인트가 증가를 했는데요. 건국대는 작년에도 뭐 응시율이 높았지만 올해도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96.97%에서 97.5%로 응시율을 높게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 수험생들이 불안한 마음에 한 번의 기회를 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선 선발 뭐 아니면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이제 달라졌다는 모습들이 아마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 대학별 고사 남아있는 학생들은 수능도 그렇고 이 대학별 고사도 잘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결정적 코치의 합격 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